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상당히 헷갈리는 식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 개미취하고 미역취입니다. 자, 걔네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찾아서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은 꽃이 활짝 폈는데 당귀입니다. 자, 당귀, 외당귀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꽃을 피기 위해서 꽃대를 올렸는데 얘는 방풍이죠. 방풍.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수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수리도 자, 꽃이 곧 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얘는 하얀 꽃이 피겠네요. 얘는 붉은 꽃이 필 것 같아요. 자, 어수리들이 꽃대를 올리고 있고 여기 또 볼품없는 꽃들이 좀 있는데 얘가 바로 파드득 꽃입니다. 좁쌀보다 더 작죠? 엄청나게 작아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보지도 못할 것 같아. 너무 작아가지고 꽃들이 엄청나게 작은 이 꽃은 파드득 꽃입니다. 파드득. 상당히 작은 보일 듯 말 듯 하는 이 꽃들이 바로 파드득. 파드득 꽃들도 여기저기 많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꽃들이 화려하게 펴 있고 이 꽃이 상당히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필까요? 아닙니다. 인동덩굴 인동초인데 얘가 요렇게 핍니다. 여기 하얗게 핀 거 있죠? 하얗게. 하얗게 폈다가 노랗게 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노랗죠? 얘가 하얗게 이렇게 폈다가, 자, 좀 되면은 뒤에 모습 노랗죠? 노랗게 이렇게 변합니다. 얘네들이. 자, 하얗게 폈다가 노래질라고 그러죠? 자, 이게 바로, 인동초입니다. 인동초. 자, 그래서 이 모습도 볼만해요. 이 모습도 볼만하고 하얀 꽃도 볼만하고 노란 것도 볼만하고 일타 쓰리피입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인동초. 여기 지금 인동덩굴이 쪽제비 사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자, 여기 더덕도 올라가고 있고 쭉. 자, 이쪽이 보면은 뭐 얘도 이제 요 얘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저기죠. 낯달맞이. 근데 상당히 그 맑은 꽃이에요. 낯달맞이 꽃들이. 이게 눈이 부십니다. 해가 떴을 때 해가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맑은 날 쟤네들을 보면 눈이 부십니다. 너무 맑은 노랑이에요. 엄청 노랑. 저 맑은 노랑 꽃이에요. 이게. 얘하고 조금 틀리죠. 얘는 조금 주황색에 가까운데 얘는 금계국인지 아니면은 황화코스모스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숙부쟁이들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은 나리들도 이제 곧 필라고 노리스름하게 자 거의 다 익어갑니다. 이제 꽃을 조만간 활짝 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얘가 참 예쁘게 펴 있네요. 얘가 초롱꽃이죠. 초롱꽃. 영상에서 좀 하얗게 보일지 모르지만 살짝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안쪽은 보라색 점들이 쫙 보입니다. 자,
조만간 많이 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겁니다. 예. 여기 어디 있어? 예. 얘가 바로 뭐냐면은 벌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는 이렇게 보면은 이 모양새가 얼핏 보면은 아까 그 본 거 미역치하고 비슷합니다. 자, 근데 얘는 톱니가 상당히 작아요. 근데 상당히 만져보면 날카로워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톱니가. 그리고 인맥이 하나가 쭉 뻗어 있습니다. 인맥이 선명하게. 그리고 자, 입이 시작되는 부분이 상당히 가늘게 시작되고 여기 끝도 뾰족합니다. 아주 뾰족하죠? 자, 이게 바로 벌개미치가 되겠습니다. 벌개미치. 자, 자세히 보세요. 벌개미치. 반면에 미역치는 이게 조금 있으면 꽃대를 올리기 위해서 이게 줄기를 쭉 올렸죠. 밑에 보면 보라색입니다. 네, 여기 보면 보라색이야. 그리고 인맥이 뚜렷합니다. 자, 가운데 인맥과 옆으로 퍼져나가는 인맥이 이렇게 뚜렷합니다. 그리고 톱니가 듬성듬성 크게 나 있습니다. 근데 만져보면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벌개미치는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자, 입이 시작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날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에 비해서 좀 커요. 예, 날개가 이렇게 인맥이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미역치입니다. 자, 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치 중에서 최고로 1등으로 꼽습니다. 얘는 향도 좋고 그 다음에 식감도 좋고 향이 딱 적당해요. 먹기 좋아. 그리고 식감도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참치 있잖아요. 참치보다도 미역치를 훨씬 위로 더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실을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미역치가 참치보다 낫다고. 참치는 좀 향이 강하죠. 자, 얘를 다시 한번 봅니다. 얘는 일단 톱니를 이렇게 만져보면 조그맣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밀어보면 어우 상당히 세요. 톱니가 어우 엄청 셉니다. 자, 얘는 벌개미치가 되겠습니다. 벌개미치. 뭐 이런 애들 여기 꽃밭에 지내 자리도 아닌데 뭐 쳐들어온 애 얘네들은 다 그냥 일반 개미치. 그냥 개미치. 개미치들 얘네들 몇 번을 뽑아버렸는데 또 이렇게 났습니다. 아무튼 번식력, 잡풀을 이기는 나물 5인방에 들어가는 이 개미치. 얘네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보라색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대를 서서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그렇게 맛있는 나적이면은 치는 아니에요. 그래도 향이 좀 약하지만 참치하고 같이 섞어서 나물로 해 드시면 먹을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미역치하고 여기 벌개미치를 구별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